자, 세어 이용한 다섯 번째 동작은 사이드 밴드 티저 동작이 들어갈 거예요. 제일 무서운 동작이랍니다. 자, 그만큼 효과가 확실해요. 자, 따라해주세요. 자, 다시 한 번 더 우리 네 번째 동작과 동일하게 배꼽이 핸들링이 가깝게. 그리고 오른손은 앞쪽에 있는 페달. 자, 호흡 뱉어주면서 아까는 무릎을 접고 올라왔다면 이번에 무릎을 펴면서 발끝을 천장으로 올려주세요. 고관절만 접어주실 거예요. 호흡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자세를 요 동작. 다시 한 번 더. 앞에 있는 우리 대퇴 직근, 허벅지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요. 다시. 그렇죠. 끌어당길 때 우리 장요근, 하복부 힘 약하신 분들은 골반 앞쪽에 있는 장요근이 조금 더 당기실 거예요. 당기고, 그렇죠. 다시 한 번 더. 너무 재밌죠, 길영 씨. 너무 좋아한다. 놀이기구 같아. 예. 자, 계속 갈게요. 다시 한 번 더. 그렇죠. 자, 우리 예쁘게 다리 V자. 티저에서 올라주시고, 조심하세요. 발로 칠 뻔했어, 지금 머리. 머리 칠 뻔했어. 아, 잠시만요. 맞아요, 비닐 옷 오시나요? 아니요, 아니요. 바이킹카 스타가 떠나는 느낌이에요. 조심하세요, 조심하세요. 자, 다시 우리 오른손 잡아주시고, 양쪽 다리 쭉 뻗고. 자, 골반 회전하면서 복부 힘, 하체 힘으로 끌어올려요. 그렇죠. 마시고 정면 다시 한 번 더. 자, 골반이 계속 돌려주면서 이동해서 우리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엉덩이가 너무 뒤쪽으로 계속 자꾸 밀려날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자세 다시 한 번 더 고쳐 잡아주시고 유지해주시면 돼요. 다시 마시고 후 하나. 허벅지 많이 당기시나요? 네. 다시 한 번 더. 후 둘. 골반을 조금 더 말아주면서 후방으로 마지막 후 셋. 잠깐 휴식하실게요. 아, 지금 옆구리랑 그리고 여기 앞쪽 맞아요. 다리랑 대퇴사두근이랑 저희 복부랑 옆구리랑 다 힘이 들어올 거예요. 네. 특히 골반 앞쪽에 많이 당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리 하나 올려주시고 쭉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.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쭉 밀어주시면서 골반 앞쪽 늘려주신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 계속 따라해주시면 돼요. 자, 이쯤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오른쪽 해주시고 저희는 계속 왼쪽만 하신다는 점. 자,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취해 볼게요. 자, 그대로 잡아주세요. 자, 왼손은 우리 손잡이 잡아주시고 그대로. 네. 저 이거 이 동작 할 때 약간 이렇게 내려갈 때 좀 섹시한 것 같아요. 너무 뜬금없어서 할 말이 없네. 아니, 운동하다가 실패했나 봐. 아니, 이렇게 내려가는데 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. 네네. 나도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우아하고 예쁜 동작이랍니다, 여러분. 네. 많이 많이 때려주세요. 자, 다시 한번 우리 섹시하게 내려가 볼까요? 네. 쭉 섹시하게 내려가 주시고, 자, 우리 양쪽 다리 쭉 뻗을게요. 자, 호흡 뱉어주면서 발끝을 천장으로 쭉 끌어올리세요. 후, 하나. 그렇죠. 다시 한번 더. 후, 두. 복부의 힘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골반을 후방으로 말아주면서 올라올 거예요. 후. 다시 중립으로 맞춰서 내려가 주시고. 다시 복부 힘 느끼시면서 후 들. 자, 우리 예쁘고 우아하게 마지막 하나 장식할게요. 후 세. 그대로 다리 내려주시면 되세요. 잘하셨습니다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지금 계속 제 눈에 길영 씨가 보이거든요. 너무 잘했어요. 자, 이렇게 제일 어려웠던 다섯 번째 동작 마무리해볼게요.